뉴스와 브레이킹 뉴스가 있는데 굿 뉴스는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2년이 지나갔다는 거고 브레이킹 뉴스는 아직도 3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5대 중점 특위에서 재앙적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사법장악, 방송장악,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등 안심 안전에 관한 정책 등 다시 저희가 점검하고 또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을 좀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위해서 우리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짧게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에 대한 말씀 주시고.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나경원 원내 체제 출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또 이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 속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저항운동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5대 중점 특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5대 중점 특위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악정, 실정이 국민들께 알려지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이제 세우고 10년차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5대 중점 특위의 활동 계획을 점검하고 또 의지를 가지는 그런 의미의 회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정책에 있어 뒷받침 잘 해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님 사법장 앞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가 삼권분립이고 삼권분립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정권 들어와서 하도 이슈가 많아서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결과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사법부 전체가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장악돼서 이제는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과 한편이라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차별적인 법 집행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장악된 사법부를 또다시 자기의 친위대 수사기관으로서 체크하고 감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사법부 독립이 고사 직전에 있고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이런 인사의 문제, 그 다음에 법집행의 문제들, 불균형의 문제를 모니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점의 심각성을 국민 여러분들이 10분 이해를 하시고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의지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호 의원님 탈원전. 예, 그동안 저희가 수십 차례 문재인 정부의 또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울진에 있는 신한울 1, 2호기가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예비 가동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안위에 어떤 사용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자력 1호기에 매월 20억 원의 이자 발생이 되니까요. 2호기를 더하면 하루 40억 원의 이자가 발생되는 그런 데미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한울 3, 4호기를 부지 정리를 하고 설비 공급 또 설비 발주 계약을 함에 따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스탑이 되어 있는 이 사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정부 안 대로 하면은 약 100조 원의 태양광 풍력이 들어가는 또 그런 부분인데,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고 가동을 한다면 11조 원의 예산으로 100조 원의 신재생 에너지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산술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이 고집스러운 고집불통한 에너지 정책, 이제는 귀를 열고 들으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현재. 네, 문재인 정부 2년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많은 학자들 언론에 보도가 됐듯이 경제 폭망입니다. 이 결과로 일자리가 날아가고 자영업이 3분의 1 폐업을 하는 상태가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폐경화 특위에서는 경제부처 살려내겠다는 슬로건으로 우리 남동공단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고, 앞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또 차세대 우리 산업, 신산업에 대해서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기업을 옥죄는 악법은 반드시 막고, 또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제정 통해서 기업의 길을 살림으로써 일자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이제 야당들은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리라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연실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진한 운동권 논리로 지금 2년 통치를 하고 있는 게 누군지, 또 그런 2년 통치를 하지 말고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리라고 하는 게 우리 야당인데, 오히려 우리 자유한국당들은 비판을 하면서 적반하장식, 주객전도식 그런 인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해야 될 언론이 제 기능을 했더라면, 그리고 하고 있더라면, 있다면 대통령이 이런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수시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법칙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뿐만 아니라 제4부라고 일컬어지는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작품의 현실은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기는 커녕 권력 공동체가 되어서 권력의 편에서 권력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이런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념 통치를 잡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에 KBS가 또 그런 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권력을 용어를 하면서 오히려 권력 정권 홍위병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최근에 이런 허위 왜곡 선동 보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끝을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손혜원 의원을 9시 뉴스에 불러내서 10분 10초나 전파 낭비를 하는 일방적 홍보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지난 3월 14일에는 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무려 네 꼭지를 보도를 하면서 김학의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네 꼭지 중에서는 우리 세 번째에서는 피해 여성을 출연을 시켜서 인터뷰를 무려 8분 16초나 정규방송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기사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대표적인 권력형 부패, 성폭력 사건임에도 그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을 아예 규정하고 단정을 해버리면서 이 내용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그의 왜곡 선동 보도의 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하면서 관련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도 했는데, 그 여성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5월 12일에는 자기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그런 여성은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또 그런 진술을 번복을 했고,
검찰은 5월 13일 김학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성폭력 혐의를 제외를 했습니다. KBS는 과연 무슨 근거로 피해 여성이라고 단정하고 출연을 시켰는지,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런 9시 뉴스 정규방송 시간에 그런 허위 왜곡 보도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제된 상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희롱시키는 선동 보도, 왜곡 보도일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런 보도야말로 박찬주 육군대장을 갑질 보도를 해서 인격살인을 하는 그런 선동 보도의 사례야. 또 제2, 제3의 박찬주를 양상시킬 수 있는 이런 보도 행태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경 안전하신 365 TV의 김영호 위원장님이시면서 간사를 맡고 있는 송희경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또 행복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명백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범인이 많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밤중에 국민은 다니지 마세요가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는 곳을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고 국가가 잘 관리해서 언제든지 잘 안심하고 다니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재난, 화재, 인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미사일 발사와 통해서 안보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잠잠한 것 같지만 물밑에서 흐르고 있는 사이버 해킹을 통한 사이버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365일 24시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강원도 산불을 통해서 정말 이재민들을 돌봐야 할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오히려 빚더미를 안게 하는 그런 안이한 그런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있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365 특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대국민 안전진단 또한 진행해 나가서 국민들께 자유한국당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공개 발언을 더 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 전화하겠습니다. 네.